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챗 GPT가 예측한 더 글로리 파트 2 결말 예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만들면서 하도영의 결말에 대한 챗 GPT의 분석을 보고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동은 어떤 결말이 될지를 물어봤습니다. 우선 챗 GPT는 2021년도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답을 해주기 때문에 더 글로리 드라마에 대해 모릅니다. 그래서 챗 GPT에게 얼마만큼 많은 자료를 입력했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했고 어떻게 번역했냐에 따라서 대답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챗 GPT에게 물어보시면 저랑 다른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챗 GPT가 말하는 문동은의 결말이 너무 궁금해서 성심껏 더 글로리 작품 내용을 알려주었더니 챗 GPT는 처음에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AI 언어 모델이라서 나에게 학대, 불륜, 복수를 포함하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크한 답변에 좌절할 뻔했지만 그래도 집요하게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답을 얻어내었습니다. 챗 GPT가 말해준 내용을 요약하면 드라마 속 캐릭터들의 폭력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할 때 문동은과 주효정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의역해보면 악당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인 두 사람도 폭력적이고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불행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 챗 GPT는 하도영은 좋은 남자이고 해피엔딩을 맞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이 생겼는데요. 하도영도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의 안 좋은 면도 충분히 말해주었는데 착한 문동은 배드엔딩이고 하도영은 해피엔딩이라는 것에 의아했습니다. 저는 문동은이 해피엔딩이고 하도영이 안 좋은 결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많은 더 글로리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체 왜 챗 GPT는 시청자들과 반대의 예상을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챗 GPT가 문동은의 안 좋은 결말을 예측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자체의 도덕적인 성향입니다. 현재까지의 챗 GPT는 프로그램 개발에서 윤리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인공지능 AI가 인류를 말살하는 바이러스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죠. 챗 GPT는 현재 인터넷 활동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2021년 이후로 학습을 못하게 벽을 쳐놓았죠. 지금도 무시무시한 능력을 갖추었는데요. 현재 막혀있는 인터넷 봉인이 자유롭게 해제되어서 혹시나 사회의 나쁜 면을 계속 학습하게 된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개발자들의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챗 GPT는 교육과 정보 제공이 목적인 프로그램이고 밝은 방향으로 윤리적인 부분을 많이 입력해 놓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이유로 챗 GPT는 지난 영상에서 남의 아이라도 사랑으로 키운 하도영은 결말을 좋게 말해주었습니다. 반면에 너무나 억울한 피해자이지만 폭력의 복수를 꿈꾸는 문동은에게는 안 좋은 결말을 예측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도영이 문동은의 복수를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에도 하도영은 문동은이 폭력적인 복수를 하는 데는 방해할 것이며 그녀에게 박연진 일당을 법적인 수단으로 처리하게끔 유도한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피해자라도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폭력을 쓴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도덕적인 예측이 있던 것이죠. 제가 챗 GPT에게 이런저런 짧은 글들을 써달라는 요청을 해봤었는데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과학적 설명문은 매우 훌륭했고 로맨틱한 이야기도 잘 지어냈습니다. 하지만 살인 같은 폭력이 포함된 추리소설 같은 스토리는 많이 어설펐어요. 정리하면 챗 GPT는 밝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챗 GPT가 문동은의 결과를 좋지 않게 예측한 이유 두 번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현재 힘이 누가 더 강한지에 대한 계산 결과입니다. 악의 무리 박연진 일당은 돈과 권력, 심지어 높은 사회적 지위까지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피해자인 문동은, 주여정, 강연남 팀은 아주 초라한 상황이죠. 우리는 당연히 주인공 문동은 팀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지만 챗 GPT는 그런 감정의 논리에 치중해서 답하기보다는 파워게임에 대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누가 이길지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총 정리해드리면 1. 챗 GPT는 교육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며 윤리적인 해석을 많이 한다. 2. 그런 이유로 남의 아이를 키우고 있던 하도영에게는 좋은 결말을.
박연진 일당에게 강력하게 복수하려는 문동훈과 주여정에게는 그 대가를 치르는 슬픈 결말을 예측한 것 같다. 또한 힘의 균형으로 볼 때 박연진 일당이 훨씬 강력한 상황이라 단순 계산에 의거 문동훈 팀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한 것 같다. 3. 챗GPT는 폭력적인 내용에는 약하고 과학적인 사실에 의거한 설명문과 밝은 스토리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효율적이다. 4. 챗GPT의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고 특히 인터넷 봉인이 해제되면 세상이 급격히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